최근 추위는 덜했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이었는데요. 주말인 오늘은 전국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엔 어제보다 5도 안팎 기온이 떨어지면서 공기가 차가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4도, 의성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 표정이 바뀌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낮부터는 그 외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중북부 산지에 최고 7cm의 눈이 쌓이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제주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5mm 안팎으로 비가 살짝만 오겠습니다. 여전히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화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알려드렸습니다.